다음 뉴스입니다. 지금 극장가에는 공포 영화들이 관객들을 맞고 있습니다. 찬바람이 부는데 웬 공포 영화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박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Here to investigate a patient that killed three innocent teenagers on a Halloween in 1978. 영화 할로윈은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. 1978년작 전설적인 호러 영화 할로윈의 속편격인데다 40년 전 살인마와 생존자를 연기한 두 배우가 다시 출연해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입니다. 이 영화를 가장 기다려온 건 무엇보다 젊은 관객들입니다.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약간 좀 풀고 싶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고 약간 그 등골이 오싹해져서 1980년대 색다른 시도로 사랑받은 여곡성도 리메이크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. 원작의 고부 갈등은 욕망을 가진 현대 여성 사이의 갈등으로 바뀌었고 촬영 기법은 한층 세련되졌습니다. 10대, 20대 관객분들도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더 얹어야겠다.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공포 시퀀스들을 좀 더 다이나믹하고 에너지 넘치게. 수영장을 배경으로 하는 심리 스릴러 12피트도 11월 관객을 찾습니다. 전통적 비수기에 공포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는 건 주소비층인 젊은 관객이 시험이 끝나는 11월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. 장르 영화로서 공포라는 어떤 핸디캡을 극복했다고 할까요? 한층 넓어진 공포 영화의 관객층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겠고 여름엔 공포 영화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